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유가증권, 현예 주, 주식, 예, 할 차례입니다. 교재는 129쪽입니다. 129쪽, 유가증권. 우리 이제 자산에서는 현예 주 외상권 기타 있잖아, 그죠? 그 현예 주 주식 순서를 바꿔서 주식 먼저 하고 나서 외상 부분 할 겁니다. 예. 그 129쪽입니다. 유가증권이죠, 그죠? 유가증권이라 하는 거는 이제 뭐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 그죠?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주식 있죠. 주식과 채권인데 뭐 채권 중에서 사채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과 사채. 뭐 채권은 여러 가지죠, 그죠? 사채, 국채, 공채, 뭐 지방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기업으로부터 뭘 받죠? 배당금을 받죠, 그죠? 예, 주주라 해놨습니다, 그죠? 채권자라 하죠. 주주들은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겁니다. 이자 받아야죠. 예, 사채를 발행하면 돈비를 준 거니까 돈비를 왔는 거면 이자 줘야 됩니다, 그죠? 이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자 줘야 되고, 요 주식과 사채인데 주된 게 뭐냐? 주식입니다.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공부할 부분이 요거다. 아시겠죠? 주식에 대한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주식 하면은 뭐냐면 결국은 사왔다가 팔고 그거죠, 그죠? 그럼 저 결산 때또 시가를 알아보는 거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100원짜리 사왔다, 그죠? 사와 1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걸 만약에, 그죠? 12월 말이 돼서 이게 90원 됐더라. 그러다가 3월 5일 날 이걸 팔았습니다. 120원에 팔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12월 말에 이걸 우리가 평가하다. 이랍니다. 평가. 요건 처분했잖아, 그죠? 처분. 그 100원짜리를 우리가 90원에 평가했다 하면은 요게 마이너스 10원 생겼잖아,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죠? 평가 손실. 따라해 보세요. 평가 손실. 알겠죠? 그럼 90원짜리를 요래 팔았잖아, 처분. 이 30원 이익 봤죠? 처분 이익이라 이랍니다, 처분이. 요거는 평가 손실, 처분 이익. 아시겠죠? 그죠?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요거는 평가 손실, 처분 이익. 자, 하나 더. 1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이게 130원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9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130원에 평가했으면 이건 뭐 생겼죠? 평가 이익. 그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40원 손해봤죠. 뭐라고? 처분 손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예, 취득하고. 예, 그래서 요게 핵심 포인트다.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주식을 우리 사고 팔 때는 뭐, 100주를 사왔다가 7주 팔고 나머지도 평가하겠죠, 그죠? 예, 요게 이제 핵심이니까 요걸 이해하시고, 예, 한번 보세요. 자, 요 유가증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샀다, 그죠? 취득.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팔았다, 처분. 그렇죠, 그죠? 예, 취득, 보유, 처분이다. 예, 취득. 우리 취득했을 때, 그런 말하면은 요 취득했을 때그 취득 원가 얼마에 샀다, 요걸 이제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이제 장부가 얘기합니다, 취득 원가. 요 보유했을 때 요게 이제 평가하죠, 그죠? 요게 이제 시가로 평가한다. 이제 12월 말이겠죠. 항상 평가는 예, 결산 때 해야 되니까. 처분했다. 처분 손해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얼마고.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평가 손익하고 처분 손익하고. 아시겠죠? 그런데 요 유가증권에서 들어오면은, 과거에는 유가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계정감을 조금 이제 분류해서 약간 이제 조금 생소합니다. 처음에 계정감이 좀 생소하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이거 구하는 거니까.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취득했을 때 1년 내에 팔 거냐, 1년 후에 팔 거냐에 따라 구분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이다, 그죠? 1년 내에 팔 거다 하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단기 손익 금융 자사. 말이 어렵죠, 그죠?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참 이래 참 생소하니까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 몇 번 찾고 이런 반복하세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이 최고입니다. 알겠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사. 알겠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사. 이렇게. 그럼 1년 후에 팔 거다, 그죠? 1년 후에 팔 거라고 하면 이거 이제 매도 가능 금융 자사. 이렇게. 매도 가능. 구분하죠, 그죠? 그 1년 후에 팔 거다 하면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다.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그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1년 후에 팔 거다 뭐라 그랬죠? 예.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인데 잠깐만요. 예. 여기 또 바뀌었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이렇게. 이게 여기도 바뀌었다, 그죠? 이 원래는 매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저도 조금 이제 강의 이제 지난번 시험 끝나고 나서 또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매도 가능이냐 그랬거든요. 매도 가능, 단기 매매 금자산 하다가 매도 가능 금자산, 만기 보유 금자산 이래 했는데 여기 이제 기타 포괄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안 팔고 중도에 안 판다, 만기까지 보유한다. 만기 이제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말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에 이거 묶고 그냥 유가증권에 그랬습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 했는데, 그냥 단기 매매, 그냥 매도 가능이라든지 만기 이라다가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단기 손익금융자산, 1년 후는 기타 포괄 손익금융자산, 만까지 보갈 거는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놨습니다. 좀 말이 조금 생소하더라도, 요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용어만 요 계산 과목이 조금 길고 약간 복잡죠, 그죠? 예, 계산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요거 보세요. 만기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주식은 없습니다. 이게 주식은 제외. 주식하고는 관련 없다. 주식은 단기 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분하고, 요거는 채권. 채권은 단기 기타 열에 아셨죠, 그죠? 예. 이렇게 한다,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보유하고 있죠. 시가로 평가하죠. 이때는 이거는 이제 좀 줄일게요. 단기 손익금자산 평가 손익을 합니다. 평가 손익.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한 게 평가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이걸 또 이제 팔았다, 그죠? 그러면은 단기 손익 금융자산 처분 손익,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처분 손익 이렇게.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평가 손익. 요거 처분 손익이다, 그죠? 뒷말만 아세요. 왜냐,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식이니까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계정 과목이 만났던 일을 안 묻습니다. 자, 1년 내에 팔 거는 뭐라 한다? 단기 손익. 그래서 이제 좀 줄일게요. 단기 손익. 1년 후는 뭐 하고 기타 포괄 손익. 만기는 뭐죠? 상각후 원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줄여서. 예. 요거 하나 보세요. 단기 손익 금자산일 때 우리가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취득 시 비용. 그거는
요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하고 1년으로 팔 거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는 이거는 그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포함.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주식 샀다. 100주 주당 100원에 취득했다. 취득하고 그 수수료 예, 2,000원 지급하다. 예, 이랬고 만약에 뭐 7월 5일 날 그죠? 주식 중에서 70주를 단가 예를 들어서 120원에 처분하다. 뭘 현금 받았다 봅시다. 자, 그리고 12월 말에 이제 30주 남아 있죠. 예, 이렇게 된다 그죠. 이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거래가 생겼다 볼게요. 보세요. 주식 100주를 주당 100원에 사고 그 수수료 2,000원 지급했습니다. 그죠? 그럼 100주를 100원에 사고 2,000원 수입했을 때, 예, 요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걸 샀을 때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말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단서가 문제에서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든가 또는 기타 포괄 손익 검사 처리했다는 말이 주어집니다. 그럼 요래 했을 경우는 요거를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죠. 비용 처리하니까. 단기 손익일 때는 비용 처리해 버렸으니까 이거는 포함 안 시키고 바로 하면 되잖아. 100주 100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 손익 금융자산 처리했을 경우에 이때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본다면은 100원에 샀다가 120원에 팔았으니까 20원 남았네요. 그죠? 7주리가 얼마? 1,400원 남았죠. 1,400원 남았다. 이익이다. 그죠? 처분 이익. 그리고 평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단기 손익을 처리했을 때는, 예, 자, 보세요. 100원에 샀다가 90원에 평가했으니까 10원 손해봤잖아. 30주리가 300원 손해봤다. 그죠? 300원 손실. 이거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요거는 처분 이익이죠. 그죠?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좀 감 잡았죠? 그죠? 예,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요걸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100주, 100주를 100원 주고 샀으면 만 원이죠. 그 수수료 2,000원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이 포함해야 되죠. 이렇게. 원가에 자산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12,000원에 100주니까 단가 얼마? 120원이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취득 시 비용을 그 원가에 포함한다. 자산 원가에다가. 취득 원가에다가. 그 여기다 포함해 버리죠. 그럼 단가 얼마 주고 샀다? 그렇죠. 120원에 산 거죠. 예. 그럼 120원에 주고 샀다가 12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없네. 그죠? 손실도 없고. 이건 아무 죄로 되나. 120원에 샀다가 90원에 팔았으니까 30원 손해봤죠. 30주 얼마? 900원 손해봤다. 차이점은 요 수수료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잖아. 그죠? 무슨 알겠죠? 단기 손익일 때는 뭐하고 제외한다. 그죠? 왜? 비용 처리하니까. 우리 단기에 원래 팔 거니까 그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자. 이거는 내년이나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팔 거. 그죠? 만기 되기 전에 팔 거니까 기타 포괄은 내년이나 그 다음에 팔 수 있죠. 몇 년 후에 팔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서 자산 처리하는 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꼭 중요한 건 요거다. 그죠? 자, 보세요. 단기 손익금 자산일 때는 뭐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뭐 하고 자산 분과에 플러스 한다 하는 요거. 요걸 가지고 계산 문제도 풀어야 되고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이론 문제에도 육아 전공에서 이론 문제 나왔다 하면 요거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러면 단기손익 금융자산 취득시의 그 취득시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틀리죠 그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을 취득시의 그 취득시의 수수료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틀리잖아 그죠 요게 이론 문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는 필수입니다 그죠 비용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요것만 알면은 그 다음에 이거야 뭐 그죠 저 뭐 간단하잖아 그죠 자 해보세요 뭐 100원에 샀다가 또 요래 들어가면 120원 주고 샀다 이거 뭐 알면은 얼마에 팔았다 뭐 딱 비교해 보면은 처분 소리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걸 하나 아시면 됩니다 육아증권에서는 취득시에 단기 손일 때는 비용 처리하고 기타 보호 손일 때는 자산문가에 포함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평가 손익입니다 그죠 이 단기손익 평가손익은 원래 파는 거잖아 그죠 평가손익 계정은 당연히 이거는 손실은 뭐 비용이고 이익은 수익 계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손익 계정이다 그죠 수익 비용 계정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기타 포괄손익 평가손익은 이거는 1년 후에 팔았잖아 그죠 2년 후에나 3년 후에 파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바로 뭐 처리하느냐 자산 비용 처리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럼 기타 보괄평가손익은 뭐로 처리하느냐? 바로 자본 처리한다. 또 이것도 중요하죠. 알겠죠? 자본 처리한다. 자본 계정이다. 이게 기타 보괄손익평가손익은 무슨 계정? 자본 계정으로 처리한다. 왜? 이걸 비용 뜰 수가 없잖아. 그죠? 왜? 그 기타 보괄손익 그 항목을 우리가 내년에 팔지 그 다음에 2년 후에 팔지 3년 후에 팔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장부에 그대로 장부에 둬야 되잖아 팔 때까지는 그죠 그때 생기는 평가 손익도 우리 바로 요건 자본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과 상계하면 됩니다 예 이때는 이제 처분 손익이 이거는 마찬가지 손실은 비용 이거 수익이죠 그죠 이건 손익입니다 이 처분 손익은 이것도 손익이죠. 손익인데 이걸 또 자본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 근데 이 우리는 요것만 아세요. 요 자본 처리하는 것도 경우에서 두 가지입니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요거는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까지는 이까지 안 됩니다. 그냥 처분 손익 하기도 그냥 손익이라만 아세요. 알겠죠? 여기 가면 뭐냐 하면 이 처분 손익을 처분 손을 하지 않고 이익여금을 합니다. 이익여금이라는 바로 자본계정에 넣어놔버리죠. 그거는 우리 회계 학부부이니까 중급회계 쪽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요것만 하자. 요건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그건 손익을 처리한다 하는 것만 아시고. 예,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용 모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국제의 기준 규정인데 굉장히 막 복잡하게 여러 개 해놨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다. 알겠죠? 요거. 예.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단기 손익금자산은 뭐 처리하고 그 수수료 취득시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손익금자산은 뭐 처리하고 자산 처리한다. 그죠? 평가 손익은 손익이지만 기타 포괄손익 손익은 뭐다? 자본이다. 처분 손익은 둘 다 뭐다? 손익이다. 알겠죠? 요게 우리 기본되는 이론이고 뭐 지금부터 계산 문제는 이런 형태니까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죠 실제 한 문제 한 풀어볼게요 풀어보는데 단 하나 요거 좀 기타 보괄적인 평가 손익하는 경우는 자본 계정이다 보니까 서로 상계 나간다 하는 걸 아세요 상계 예, 일단 문제 풀 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문제 회계 원리는 와,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과거에 산수 뭐 초대 산수고 중학교 교단에 가면 수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론 설명하고 문제 따로 풀지는 않았잖아. 그죠? 수학은 그 인수분해라든지 미적분, 미분적분 할 때 선생님이 이래 설명하면서 바로 숫자를 대비하고 바로 설명해 드렸잖아. 회계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다 보니까. 이걸 이론 따로, 계산 따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같이 말하면은 그게 결합이 안 된다. 이해를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정도 알고 바로 문제 풀면서 이해를 다시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하고 나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문제 풀면서 이론을 또 재정립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45쪽을 한번 보세요. 예, 145쪽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대안이 보유하고 있는 명북의 주식에 관한 거래다. 2월 10일에 회의체로 오른 거. 이 붕괴가 나왔는데 붕괴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팔릴 수 있죠. 그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수입, 비용 발생,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요 이런 정도로 아세요. 8요소 정도만.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1500주고 샀다. 그죠? 500 샀다가 이게 얼마 되었죠? 2530원 됐네요. 이거 얼마에 팔았습니까? 2300원에 팔았다. 이때 지금 묻거든요. 2월 10일 날이니까. 요걸 요렇게 평가해도 요걸 팔았습니다. 딱 보니까 요걸 요래 팔았네. 그죠? 130원 손해봤네? 처분 손실. 맞잖아, 그죠? 처분 손실. 요거는 요래 팔았으니까, 평가했으니까, 얼마? 예, 1030원. 이익 생겼네. 무슨 이익? 평가 이익. 요거는 팔고 손해봤다, 그죠? 평가, 처분 손실. 지금 요거 묻고 있으니까, 처분 손실 130원 찾아보세요. 뭐 나와 있니? 몇 번? 4번. 정답. 그죠? 본 게 몰라도 다 팔아 나오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당긴지 말하면은, 예, 우리가, 그건지 그걸 봐야 되겠네. 그죠? 보니까 지금 당기네. 당기. 당기 투자 목적이잖아. 그러면은 4번이 아니고 몇 번? 2번이 답이지. 당기 손익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당기라 그랬잖아. 저는 투자 목적, 장기인 줄 알았습니다. 당기니까 몇 번 정답? 2번이죠. 그죠? 그죠? 2번 정답. 이게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이었다. 그럼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번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A, B 주식을 샀다. 그죠? A 주식, B 주식, C 주식 샀는데 A 주식은 50주, B 주식 30주 샀다. 그죠? 예. 이걸 3만원 주고 샀네. 그럼 얼마? 600원 되겠네. 이거는 6만원이니까 2천원. 그죠? 이렇게 주고 샀다. 이거 샀다가 또 C도 샀네. 그죠? 60주 샀습니다. 얼마죠? 18,000이니까 한 대에 얼마? 300원이네. 그죠? 그래서 샀다가 12월 말에 지금 시가가, 여기 지금 시가가 되어 있네요. A 주식은 주당 500원 되어 있고, B 주식은 주당 얼마? 2010원 되어 있고, C 주식은 주당 얼마? 290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겠죠? 그죠? 요게 요래 대해서는 오늘 평가 손실,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그렇죠? 다음에 이걸 팔았죠. 예. A 주식을 팔았다. 그죠? 25주를 팔았습니다. 얼마에? 예. 650원에 팔았다. 팔았네. 지금 문제가, 그죠? 처분 손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 지금 보세요. 600원에 샀다가, 그죠? 600원 주고 샀던 건데, 요게 얼마 됐다가 500원 됐다. 지금 현재 500원 되겠죠, 장부에. 500원짜리 얼마에 팔았죠? 650원에 팔았잖아. 그 얼마 이익 받았습니까? 150원 이익 받았네. 몇 주? 25주. 그 25주 곱하기 150원 이익 받았으니까, 그죠? 예. 계산하면 되죠. 3,750원 이익이다. 그죠? 예. 여기 정답이잖아. 정답 3,750원 이익이다. 그죠? 1번 답이 되겠네. 2번은 같은 모양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자,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8번. 예. 단기 손익 금산이 다음 같다. 평가 손익 얼마냐 묻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A, B, C, D인데 그죠? B 주식은 100만 원, 120만 돼 있네. 그죠? B 주식은 20만 원 이익 봤죠. C에서 주식은 20만 원 손해 봤네. 그죠? D에서 주식은 10만 원 손해 봤죠. 평가 이익, 평가 손실, 평가 이익. 합하면 얼마죠? 그렇죠. 손해 봤네.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 답입니다. 예. 자, 이번에 9번 문제도 보세요. 단기 손익금자산은 단위당 취득원가와 종가 다음과 같다. 기말에 보고할 당기손익 얼마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거는,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거는 요거 얼마냐 하잖아요. 기말 현재 시가가 얼마냐 이거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자, 보세요. 요 시가가 얼마냐, 오늘 현재 장부가 얘기잖아. 그죠? 장부상이 얼마냐 이건 묻는 거고, 처분 손익을 묻는 게 아니고, 묻는 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12월 말 현재 그 가치가 얼마냐 묻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게 문제를 한번 보세요. A 주식은 1500주가 기말 현재 종가 마지막 그 최종 가치가 13원이죠. B에서 주식은 주당 얼마? 1000주인데 얼마죠? 12원이고 C에서 주식은 1750원입니다. 50주인데 15원이다.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계산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 얼마 나오죠? 19,500원. 12,000원. 그죠? 얼마? 16250. 이것도 하면 되죠. 예. 57750 나오겠네요. 그죠? 그 묻는 말이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 금액 얼마냐? 그럼 기말 현재 시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알겠죠? 다음 10번 한번 보세요. 예. 문제를 보면은 B에서 주식 200주를 4,000원에 팔았다. 이 처분을 인한 처분 손익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문제가 문제는 B회사 주식을 그죠? 200주를 한 주에 4천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B회사 주식 한번 보세요. 지금 400주 가지고 있죠. 얼마짜리를 얼마짜리? 5천원 주고 샀지만 기말 현재 얼마죠? 6천원 돼 있잖아. 그죠? 6천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4천에 팔았다 이 말이죠. 2천원 손해 봤네. 몇 주? 200주. 답은 얼마? 40만원. 손실 40만원. 그죠? 11번. 시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 어렵지 않죠? 그죠? 풀 수 있을 겁니다. 한양회사가 단기손익금자산 다음 같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단기손익금자산 얼마고 물어봤으면 묻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기말 재무 상태표에 계상될 금액 얼마냐 묻는 거는 기말 현재 시가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기말의 시가가. 예, 그러면 기말 현재 종가를 찾으면 되겠대요. 그죠? 종가 얼마죠? 570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어허, 알았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죠. 그죠? 2000주 곱하기 570원, 3500주 곱하기 880원, 4000주 곱하기 650원. 예. 알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요거 계산해가지고. 요거, 요거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시간 좀 걸리겠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이제 요런 거 연속상이라 연속 계산이죠. 그죠? 예. 하는 요령, 요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보세요. 계산해가지고 하실 때. 2000주 곱하기 570하고 M 플러스 치세요. 그 M 플러스 기능이 있을 겁니다. 계산기 M 플러스 3500 곱하기 880하고 또 M 플러스 또 4000 곱하기 650하고 M 플러스 됐죠? 마지막에 MR
딱 치면은 이거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적었다가 하는 것보다 여기도 빠르겠죠.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 하나는 좀 익혀놓으세요. 계산 기능인데. 자, 한 번 더. 2000 곱하기 570 하고 나서 M 플러스. 3500 곱하기 880 하고 또 M 플러스. 4000 곱하기 650 하고 M 플러스. 그 다음 MR 한번 치야 돼. MR 요거. 그러면 총 금액이 나옵니다. 알겠죠? 예, 거기 보면은 682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예, 나왔죠? 그죠? 예. 자. 하나 더 이제 12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거 하시고 12번.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인 비주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때 3월 9일에 B회사 주식 몇 주? 100주를 그죠? 한 주당 2만 6천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분 손익 얼마고 이랬죠. 그죠? B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6천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처분 손익 얼마냐? 자, B사 주식 보세요. 보니까 지금 아래 주어진 게 2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480만 원 주고 샀지만은 기말에 공정 가치가 시가가 500만 원이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았다 이 말이잖아. 자, 단위가 다르죠. 그죠? 요거는 주당 2만 6천이고 이 천체금이 500만 원이니까 이걸 좀 고쳐야 되잖아. 그죠? 한 주에 얼마? 그렇죠. 2만 5천 원이죠. 나눠주면은. 그죠? 그럼 200주 5천 원, 2만 5천 주 샀던 걸 이래 팔았다. 얼마 이익 봤죠? 천 원 이익 봤잖아. 몇 주? 100주. 얼마? 10만 원. 계산상 어려운 건 없죠. 예,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은 한 번 더 보세요. 그죠?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예, 하기 바랍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1에 나옵니다. 예. 자, 뒤로 가서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그 19번으로 20번까지 풀어볼게요. 19번. 예, 기말 현재 주식 보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이때 단기 손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도 좀 함정이 있습니다. 단기 손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손익. 그러면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단기 손실과 수익이나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지금 A, B, C가 있는데 A는 단기지만은 B, C는 기타 포괄이잖아. 기타 포괄 손익을 묻는 게 아니고 단기 손익을 묻고 있습니다. 단기 손익. 그러면은 10만원짜리가 12만원 되었다 이 말이죠. 2만원 이익 생겼잖아. 그죠? 수익 2만원 생겼다 이겁니다. 정답 1번. 우리가 기타 포괄 때는 문제에 이게 물을 때 단기 손익을 안 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얼마고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말 단기 손익을 묻는지 기타 포괄 손익을 묻는지 보셔야 돼. 알겠죠? 예.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알겠죠? 기타 포괄 자산 한번 봐야 되고, 이건 단기 손익 한번 보면 된다. 마지막 20번 한번 보세요. 한솔회사가 주식 10주를 샀다, 그죠? 10주. 10주를 샀는데, 1000원에 샀다. 주당 1000원에 샀다가, 오,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죠? 그 밑을 딱 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가가 얼마 됐냐? 1200원 됐다가, 그 다음 900원 됐다가, 그 다음 1150원 됐다, 그죠? 이렇게. 예. 이때 묻는 말이 뭐냐? 요때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자, 다시. 1000원짜리를 쓰고 샀다가, 1200원 됐다가, 900원 됐다, 1150원. 요때 무슨, 요거. 자, 그러면은, 1000원짜리가 1200원 됐다, 그죠? 플러스 200원. 요게 요래 됐습니다. 마이너스 300원. 요거 요래 팔았죠. 그죠? 플러스 250원이잖아. 그죠? 요거 묻잖아. 그죠? 요거 묻죠. 그럼 이게 자, 요래 묻는데, 그러면은 요게 답이잖아. 그죠? 요게 답이 되는데, 그때는 요게 답입니다. 그죠? 답인데, 요거는 뭐, 언제일 때, 단기 손익 금자선일 때 요게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지금 뭐죠? 기타 포괄 손익 물었잖아. 그죠? 물을 때는 요걸 판단해 뭐 해야 된다? 상계해야 된다. 상계. 요건 항상 상계줘야 돼. 상계. 왜? 자본 처리하니까 상계. 그래서 요것만
답 말하는 거는 단기 손일 때고 끝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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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요거 기타 보고를 물으면 상기한다고 자 보세요 플러스 200원에서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상기하면 얼마 마이너스 100원 요소 요로 하면 얼마 플러스 150원이죠 요게 답이 된다 이겁니다 요게 기타 보일 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단기 손익은 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 묻는다. 그죠? 여기 답이 되는 거지만은 기타 포괄 손일 때는 여기서 요래 하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요 하면 얼마 플러스 150이 되죠. 요거.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여기 기타 포괄 손이 금융자산 상기한다 하면 아시고 요 문제는 그러면은 10주니까 150원 이익 받잖아. 10주니까 얼마? 1500원 이익 받죠. 그죠? 1500원 이익이다. 바로 4번이 답이 되죠.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가증권, 예, 기본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요것만 하시면은 유가증권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시험 이제 어렵게 낼 때는 이런, 이렇게, 이렇게 내죠. 이런 거, 이거요. 막 헷갈리도록. 요거 많이 나와요, 요거. 그런데, 뭐, 기타 보고는 뭐 하더라? 상기한다 하는 말만 되잖아, 그죠? 예, 그죠? 요래 해서, 우리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